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이제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, 이마가 넓거나 각지거나 또는 이제 측면 얼굴 넓어서 이제 좀 줄이시고 싶은 분들이 하는 수술이죠. 그런 모발 이식 헤어라인 교정 수술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요. 사실은 전에 다 보여드리고 제가 리뷰를 했었던 사진과 영상들인데, 이게 의료법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, 이제 여러 가지 좀 주관적인 부분이나 감상적인 평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대요. 의료법상은 그냥 전후만 보여드리고 사실관계만 얘기를 해야지. 제가 리뷰해드린 영상과 사진들을 다 이제 저희가 내렸어요. 내리고 새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, 이제 환자분들이 리뷰를 좀 보여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사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네, 남자 이마 M자와 넓은 이마 로 인한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원하셨던 분이고요. 보시면 제가 많이 하는 디자인인데요. 요 앞쪽에 이게 투명하게 보이는데도 약간 낮췄으면 해서 채웠으면 해서 여기 좀 디자인을 넣었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 M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아주 표시가 잘안 됐지만 요 안쪽까지, 그리고 좌우폭이 좀 넓으셔서 옆머리 교정하는 거 이렇게까지 했고요. 1년 뒤 모습입니다. 아, 1600모낭 정도 이식을 하셨고요. 보시면, 네. 안쪽에 밀도를 좀더 채우고, M자 부분 채우고요. 그리고 좌우폭을 조금 줄이는 이런 디자인으로 했습니다. 차이 좀 느껴지시나요? 네. 측면 모습 보여드릴게요. 디자인은 앞쪽에 역시 밀도 높이고, M자 부분 요 안쪽까지. 그리고 좌우폭을 줄이는 옆머리 디자인까지. 각은 저는 조금 살리는 걸 좋아하는데, 이 각진 게 너무 싫으시면 약간 굴려서 디자인도 가능해요. 근데 이게 약간 남성스럽게 보여서 저는 또 약간 각진 걸좀더 좋아하긴 합니다. 안쪽에 밀도, 그리고 여기도 밀도, 그리고 좌우폭 줄어드리는 이런 디자인입니다. 숙였을 때 이제 좀더 뚜렷하게 보이죠, M자가. 네, 정면에서는 아무래도 잘안 보이는데, 실제로는 봤을 때 M자가 꽤 깊게 있으시고, M자 깊은 없앨 수는 없어요. M자를 없애서도 안 되고요. M자가 이 각을 좀 줄여서 만들고, 여기 암쪽에 밀도 높이고, 안쪽에 M자 부분은 두껍게 들어가죠. 이식이. 그리고 좌우폭 줄이고, 전후 역시 차이 느껴지시나요? 제 주관적 표현 없이 그냥 사진만 좀 보여드렸어요.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, 그리고 어떻게 수술을 했다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 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고, 또 다음에 또 좋은 사례들 있으면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